막 그런 건 없으시죠? 어? 남자가 무조건 창문을 열어줘야 돼, 막 이런 거. 휴지 안 깔아도 되죠? 네. 메추리알 까주는 거 오바다 아니다? 계산 어. 어디서요? 아. 저희 반반 하겠습니다. 어, 아니요. 아, 부담스러워요? 아, 아니, 아니요. 아, 반반해요, 그럼.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실까? 나도 잘 모르겠어. 아, 그래요? 아, 미안. 아이, 양반이 진짜. 진절하시는 분. 죄송해요. 그 동파. 하나 넘었고. 어떡해. 영수과 영수. 와, 이 기대돼. 이거 원래 이런 거 평생 안 하지만. 처음이니까. 오글거려도? 네, 저도 오글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. 아닙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냥 저런 멘트 안 하고 문 열어줘도 되는데.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? 이거 재즈 약간 이런 건가? 어, 예, 재즈예요. 재즈바 이런 데 가보셨어요? 어, 네, 재즈바는 가봤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 번씩 다 경험해보는 거 좋아해서 그래야 그 중에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다양하게 한 번씩은 다 해본 것 같아요, 뭔가. 약간 막 그런 건 없으시죠? 어떤 거요? 남자가 무조건 창문을 열어줘야 돼, 막 이런 거. 아, 문을 왜 열어줘요? 내가 나도 손이 있는데. 제가 여기 올 때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처음에 캐리어 들어주는 거 그냥 가서 저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들어주는데 저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? 이랬더니 한번 해보라고. 근데 맞아. 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는데 꼭 남자라고 해서 꼭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? 사실 남자로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뭐 왜? 라고 질문하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그냥 약간 항상 디폴트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다 괜찮아서 맨날 그럼 넌 도대체 뭐가 안 괜찮냐 뭐가 불편하냐 어, 이런 건 영식 씨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인데 저 약간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요.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냥 A라고 하면 A야 근데 그거를 너무 꼬아서 들으면 이제부터 막 너무 피곤해지는 거 같아. 막 그 말 아니지 그 뜻 아니지 이런 순간 맞아. 자존감이 높아야 같은 말을 했을 때 꼬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어, 그래, 알겠어. 그냥 딱 그 거기까지 딱 그 단어에 내포된 의미만. 또 그거가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고 편한 것 같긴 해요. 맞아. 굳이 저... 막 이거를 생각하면서 피곤하게. 생각하는 게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하시네요. 그니까요. 아, 이런 영식 씨는 좋죠. 그치. 어. 통하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맛있게 먹읍시다. 고고씽이요. 어, 제가 먼저 가는 게 편해요? 아니면 영수님 먼저 가시죠? 어, 계단 올라갈게요.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. 상관없어서. 아, 그래요? 또 아. 이런 것도 예민한 분들이 아, 있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왜 그러지? 이제 밑에서 자기를 보는 게 싫다 이러신 아. 분들이 있어요. 아, 우리 항상 여자분 먼저 올라가시면 우리 이렇게 하고 가죠. 휴지 안 깔아도 되죠? 네. 저도 안 깔아도 돼요. 아, 그래요? 휴지 안 깔아줘도 되죠. 굳이? 어느 순간 그냥 깔아야 돼서 까는 건데, 맞죠? 저도요. 저 근데 왜 까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. 둘이 뭔가 되게 잘 맞네. 자기 성향하고 비슷한지 계속 좀 퀴즈를 내는 것 같아. 메추리알 까주는 거 오바다 아니다? 오바다. 새우 까주는 거 오바다 아니다? 오바긴 한데 뭐 까주고 싶으시면은 감사합니다. 아니 그게 왜 오바야? 왜 이렇게 안 깔라 그래? 까줘! 아 진짜 깍쟁이 양반 진짜. 전화를 선호하세요? 꼭을 선호하세요? 저는 그래도 저도 응. 아니 공통점이 되게 많네. 저는 전화는 하면 다른 거를 못해서 좀 싫어요. 근데 이게 진짜 계속 얘기하면서 약간 내가 혼란스러운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좋으면 다 좋고 싫으면 다 싫은 건데 아 맞아 맞아 통화 아 저는 통화보다 속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무 목소리 듣고 싶으면 그냥 잠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맞아 그럴 수 있죠 뭔지 알죠? 저도 막 그런 문 하나 열어주고 막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뭐 바쁘면 뭐 놓칠 수 있지 어, 바쁘면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, 스타일이에요 맞아. 맞아 사실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요?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캐릭터라고 해야 돼요? 아. 전 패션의 폐도 잘 모르는 뭐 그냥 옷 사러 가면 이 마네킹 입은 거 그냥 네, 마네킹 입은 거 주세요 입어보지도 않고 취향이 다른 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생각의 결이 같으면 또 다른 취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
사고 진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. 이게 영숙 씨가 맞춰주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네. 저도요. 저는 그거 약속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거나 만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저한테요? 아,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영숙님은 그냥 영숙님도 부담 갖지 말고 대화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것도 꼬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꼬아듣는 거예요. 저. 어떻게요? 어떻게 나한테 다른 남자랑 얘기하고 갈 수 있습니까? 꼬아듣는 사람. 그 너무 피곤해. 역시 이제 슬슬 피곤해지는데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계산 어디서요? 아, 저희 반반 하겠습니다. 어, 아니요, 제가 아니요, 반반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제가 할게요, 제발요. 아니야, 데이트 비용 엠빵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제가 살 거예요. 오. 어, 저는 제가 살게요. 어, 아니요, 엠빵이요. 싫어, 제가 살게요 그냥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아, 왜 그러세요? 제가 선택받은. 네, 왜요? 아, 부담돼요. 요즘 더치페이 하는 경우 많으니까요. 아, 부담스러워요? 아니. 아, 반반해요, 그럼.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실까 봐. 누구 나? 네. 나도 잘 모르. 아, 그래요? 아, 미안. 아이 양반이 진짜 영숙을 뭘로 보고 영숙도 돈 많이 버는 양반아. 영숙 씨가 더 벌 수도 있을 걸. 약간 긁은데? 아니, 그러니까 반반하는 건 너무 좋죠. 반반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냥 마지막 멘트 부분만 조금. 그러니까 멋스케서 한 말이긴 한데. 네. 저기 오빠들은 말이야. 오빠들은 오빠들이 다낸다 이거야. 오빠들이 다 쏜다 이거야. 어디 오빠들은 말이야. 끝나면. 누나들은 누나들이 다 내놔 이 말이야. 알겠어요. 그게 오빠고 누나들이야. 나도 잘 모르. 아, 그래요? 아, 미안해요. 영숙 씨가 결국엔 계산합니다. 그 뜻 아니었어요. 그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실까 봐. 아, 반반? 반반. 아, 반반 안 해주신다네. 반반 안 해주신다네. 나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? 오, 사장님 반반. 사장님이 정리해줬네. 사장님이 나이스. 사장님 잘했어. 사장님 나이스. 반반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께서 쿨하게 네, 솔로몬의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래도 돈 잘 버셔도 한 끼에 16만 원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가격. 아, 저 맞는 말이죠. 사줄 수 있지.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16만 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. 그래서 반반하자고 바둑바둑 우겨서 반반했습니다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그게 이제 엄숙님에 대한 배려였던 거예요? 배려였죠. 저는 뭐 데이트라고 해서 남자가 꼭 다 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신념이 확고하시네. 본인이 기분 좋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건 맞지. 성격적으로는 가장 완벽하다. 그리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 데이트 내내 끊김도 없고.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성적인 호감이 원래 확 생기거나 아니면 천천히 생기거나 둘 중 하나인데 서서히 생기고 있긴 합니다, 확실히. 왜냐면 영숙님이 점점 제 눈에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. 완벽이야, 완벽. 자, 이제 영숙 씨만 오케이 하면 우리는 그냥 밀어줄게요. 네. 자, 흥미로운 사람이고 되게 재밌고 되게 좋은 사람인 거는 정말 알겠는데. 네, 알겠는데요. 알겠는데. 대화가 잘 되고 재밌는데. 재미는 있지만. 알겠는데. 네? 뭔지 모를 그 입으로. 아, 그 남성미. 가슴을 울리는 그런 끌림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좀 더 다른 분들도 대화해보고 해야 알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사실 영식 씨 같은 경우가 정말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또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솔직한 거죠. 누구보다 솔직하고 영숙도 어쨌건 지금 한 방은 아직까지는 안 왔다. 성향은 맞는데 한 방이 아직 안 왔다.